Times. 네, 레디비 김은총 선생과 마이클 터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가 700번대고요. 그리고 컬러 조합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 것 같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참 네. 색깔 무난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블랙의 톨토이즈의 이 컬러가 이 싱싱함 기타에서 역시나 좀 전설이 되게 만들었던 거는 마이클 란도가 이제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썼었고 이제 제임스 타일러에서 처음에 쓰다가 존서로 갔다가 이제는 결국 그도 이제 태초로 돌아갔죠. 이제 팬더로 그냥 와서 원래 태초로. 네. 네, 원래 그냥 나는 팬더맨이었다라는 듯이 이제 네. 세션도 잘 안 하고 자기 음악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 조합 저도 요 조합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블랙의 이 톨토이즈. 네. 네, 저희가 뭐 요거를 뭐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톨토이즈 쉘이라고 하기도 하고 톨터스 쉘에서 톨토 쉘이라고 발음도 하기도 하는데 두 개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두 개 들었을 때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국 가서 톨토이즈는 못 알아듣는다면서요? 톨터스 거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톨토이즈라고 발음 안 하고 톨터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 톨터스 쉘까지 하면 톨터쉘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라. 그래서 갖고 외국인한테 톨토이즈 해주세요. 톨토이즈 플리즈 하면은 왓 이러는 거야? 뭐 그런 뭐 사실 우리가 톨토이즈 달라 할 일이 뭐가 있겠다. 아, 예를 들면은 가서 커스텀 오더를 해야 되면 그러면 못 알아듣겠지. 톨토이즈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이제 톨터쉘이라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 톨토이즈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네.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모델 예전에 저희가 694 시리얼 넘버로 먼저 했었는데 자 차이가 두 개 있습니다. 네. 일단 일반 메이플에서 로스티드 메이플 네. 네, 그리고 픽업이 네. 그때는 그냥 니켈 커버였는데 여기 펄이 있죠. 여기 픽업 위에 펄. 픽업 위에 펄. 이거 그렇죠. 자, 이 픽업 이름. 네.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더군요. 그렇죠. 예, 약간 리오 언어 님이. 유희처럼. 네, 리오, 리오 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마이클 터틀 기타 영상을 쭉 보면서 픽업에 대한 정보 공유드려요. 터틀의 페이턴트 디나이드 픽업은 깁슨의 PAF 페이턴트 어플라이드 4. 네. 픽업을 언어 유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터틀 사장님이 픽업 특허 신청을 냈었는데 오리지널 PAF 픽업이랑 너무 흡사해서 특허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그래서 페이턴트 어플라이드 4를 언어 유의를 해서 네, 페이턴트 디나이드 우리는 거부당했다. 그런데 네. 성향은 PAF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거부당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픽업의 성향을 이걸로 또 미루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터틀도 대단하네요. 그거를 정말 그 정도로 거부를 당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건 확실히 이걸 듣고 카피하고 이 능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언어 유의를 통해서 또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라는 걸 만들어낸 것도 참 재밌는 일환인 것 같습니다. 자, 리오님 뭐 드릴 거 없나요? 리오님은 저희 밑에 나가는 이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 정보 감사합니다. 선물 나가는데 디나이드가 들어오고 선물 디나이드 거부한다. 선물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네. 좋네요. 자, 그래서 이 픽업 위에 펄하고 로스티드 메이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입 비용이 21만 원인 거죠. 상차림 비용 21만 원 추가된. 네.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죠. 네. 부어주는 걸로 네. 21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500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로 넘어왔고요. 나머지 스펙은 동일한데 그때 그럼 무슨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기타의 핵심은 프렛이 아닐까? 네. 우총 씨는 이 친구에게 부족한 건 인지도뿐. 저는 천천히 완주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614만 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다 77mm야? 네. 이건 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네. 43+1에 그냥 77 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엘더 투피스, 블랙 니트로, 니트로 셀룰로스 PNC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티드 플레인 메이플 넥입니다. C 스탠다드 쉐입의 오일 피니쉬 넥이고요.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의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41.91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에 6150 SS프렛이고요. 픽업은 60th 싱글 코일 픽업 두 개에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 위에 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톨토이즈 픽가드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의 톨토이즈. 아, 그렇습니다. 팬더 앰프 연결했고요. 네.
가진 게 많다 역시. 좋다. 이번에 또 세션 타임즈에서 검증을 많이 했죠. 실제 그렇죠? 레코딩 네, 용으로 네. 활용도가 굉장합니다. 라인으로 입력해 보니까 소리 어땠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하는 레코딩 기어에 아주 적합한 톤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네. 정말 로만. 이라는 기타입니다. 네. 이라는 기타? 이라는 기타입니다. 네. 아, 기타입니다. 네. 마샬이고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마샬이랑 물렸을 때도 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 바로 톤메이킹 마샬에서 오. 다들 말이 없죠 별로. 이게 너무 아는 소리고 네. 이게 오늘도 느끼는 건데 이게 기타를 내가 이걸 두고 스테이지로 올라가거나 녹음실에 가면 믿음이 생기겠다. 네, 그냥 신뢰가 가겠다. 이라는 기타. 네.
참 개인도 곱네요, 아주 적절히 잘 먹죠. 네. 배움도 많고 개인도 팔 주면 팔 먹어요. 네. 막 10 갖고도 이런 디나이드 디나이드 하잖아. 디나이드 하지 않고 팔 주면 팔 먹고 10 주면 10 먹고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렇죠. 그 터틀이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그럼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공격력과 방어력을 적당히 갖추고 있는 독일 축구팀 같습니다. 아, 독일 축구팀. 독일 축구. 네. 독일 축구. 바이에른 뮌헨 같은 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최고죠. 공수 뭐 최고죠. 네.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컬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컬러. 기다리던 가장 컬러. 기다리던 컬러. 네. 그렇습니다. 왠지 세션맨 하면 이렇게 네, 이 컬러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군이 맛이 더 좋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굽는 게 최고죠, 뭐 어디. 아유, 굽는 게 최고죠.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은총 씨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4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 점수는 81.33.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번에 그 굽지 않은 네, 험싱싱 시리얼 넘버 694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요거보다 사운드와 가성비를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600을 넘어가다 보니까 뭐 20만 원이 추가된 거지만 심리적으로 앞자리가 그렇죠. 바뀌었다는 느낌 때문에 가성비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81에서 79로 내려갔고요. 은총 씨는 가성비만 하나 내려갔네요. 네. 그래서 85에서 84로. 저는 오히려 디자인에서 하나가 올라가서 81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편차가 좀 더 줄어든 느낌으로 네. 82에서 81.33 비슷한 점수 유지했습니다.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굴 필요가 있는가? 나도. 굳이 굴 필요가 있는가? 그걸로 그러니까 굳이 돈을 괜히 더 상차림 비용 더 들고 네, 그렇지. 뭐 좋은 고기 사갖고 가면 뭐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맞네. 집에 가서 구워도 되고 그렇죠. 상차림 비용이 좀 과하다라는 네. 의견이 있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기다리던 네, 애쉬입니다. 애쉬. 아, 애쉬의 메이플에게 네. 금장. 금장. 애쉬 메이플. 최고의 조합이죠. 아. 좋네요. 저거는 네. 터틀 중에서 가장 소스틴이 길 거예요. 에메골. 네. 애쉬 메이플 골드. 에메골. 최상의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꽥꽥거리는데 네. 소스틴이 길다. 네. 아, 이거. 아, 아, 롱덕. 아, 네. 롱덕. 롱덕. 네. 아, 사운드 기대. 그 인형 있죠. 아, 그거 있죠. 네. 네. 러버덕 이런 네. 인형 있죠. 그래서. 그거를 누른 다음에 길게 빼는 거야. 잘 논다 진짜. 네, 다음 시간에 롱덕으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됩니다. 기어 타임스.